아이 놔! 아이 놔 저리 가! 아 놔! 빨리 줘! 카이사르가 누군데? 형 알아? 로마 제국의 유명한 장군이거든? 아이 찐찐찐찐찐 시왕! 왕이 좋지! 장군도 멋있단 말이야! 아, 싫어! 나 카이사르 안 하면 안 해. 알았어, 그럼 앉아봐. 우리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그래, 내가 반드시 이긴다. 어딜? 이런 식이면 나 게임 안 해? 알았어, 가위바위보 해, 그럼. 안 내, 안 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아! 카드 내놓으시지. 카이사르가 뭐야. 재미없겠네. 해보면 재밌을까? 주상인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시간을 달리는 카이사르 이야기. 기원전 49년. 공격하라! 나온다. 왜 닥친 거야 이거? 아저씨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을 하지 말라. 저기 어디냐? 여기는 대한민국인데요. 난 대한민국 모를 뿐이고 그냥 로마로 가고 싶을 뿐이고.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 현대사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로마로 돌아갈 수 있어요. 어? 진짜? 네, 그렇습니다. 친구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도전!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아, 많이 나와라. 야! 네 칸이네. 우와.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카이사르!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면서 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어? 집정관? 그게 뭐지? 집정관은 원로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대표 의견을 결정하는 사람이야. 어? 원로원은 또 뭐예요? 로마는 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회인 원로원이 있지. 자, 카이사르,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한번 얘기해보겠소. 군대를 제대한 군사들에게 땅을 줘야 합니다. 땅이 어디 있다고 막 줍니까?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그 정도도 못해줍니까? 귀족 생각을 좀 그렇게 해봐요. 귀족 생각을 좀 해. 그렇지. 생각은 안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적으로 네, 당신들도 귀족이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하나 다 듣고 다스려요? 그러려면 힘들지. 그래서 만든 게 집정관이야.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투표로 뽑는데 집정관이 대표 의견을 그냥 땅땅 결정을 하지. 자, 결정! 군대 제대한 군인들은 땅 못 줍니다. 그렇지. 당연한 결정 아니겠어. 그래, 내가 집정관이 되자. 결국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나가기로 했어. 하지만 일을 어쩐다. 돈도 표도 많이 부족했지. 결국 카이사르는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어. 아니,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넌 우리한테 뭘 해줄 건데? 제가 집정관으로 있는 동안 두 분이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 수 있게 해드리지. 이렇게 세 사람이 몰래 만나 나라를 같이 다스리기로 했는데. 카이사르 당선!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두 사람의 도움은 물론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카이사르는 집정관에 당선이 됐지. 축하해. 짜증나.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아니 집정관이라니.
이 로마 일대의 땅을 병사들과 자녀가 셋인 집에 나눠주기로 결정했소! 아니 그게 말이 이게 말 정소리입니까? 이렇게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세 사람의 본격적인 삼두 정치가 시작된 거야. 아하! 정답! 네, 그럼 카이사르가 집정관에 출마하기 전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을까요? 정답은?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네, 정답입니다!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음 문제를 풀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오, 다 쏟아! 우와. 자, 두 번째 문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정복을 갔다가 이 강을 건너기 직전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은 어디일까요? 집정관인데 전쟁도 나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정관은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거든. 아, 네. 이 카이사르가 집정관 임기를 마치니까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를 이 갈리아로 가서 거기를 정벌하러 보낸 거지. 로마에서 갈리아가 워낙 먼 거리고 또 그냥 워낙 넓은 지역이라 카이사르가 이곳을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보낸 거지. 그런데 겁먹을 거 없다. 우리에겐 좋은 무기가 있다. 침착하게 공격해라. 공격해라. 전술이 뛰어나고 잘 훈련된 카이사르의 군대는 갈리아 지방을 하나씩 정복하고 유럽 대륙에서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일부까지 점령을 해. 이렇게 갈리아 지방을 점령해가면서 카이사르의 인기가 치솟게되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은 안절부절했어. 싸웠다 하면 이기고 짜증나. 모두 카이사르 카이사르. 그러면 안 될 뿐이고 나도 전쟁터 가서 빵빵 승리해서 카이사르처럼 인기를 얻어야겠어. 아 그런데 크라수스가 그만 전쟁터에서 죽고 만 거야. 카이사르는 로마에 없고 크라수스는 죽었고 이제 나 혼자다. 아니 그럼 뭐합니까? 카이사르의 힘이 너무 세졌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릴 테니 더 세지기 전에 없애죠. 카이사르가 두려웠던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밀기로 했지. 그리고 카이사르에게 기가 막힌 편지를 보냈네. 뭐? 나더러 로마로 돌아오라고? 네? 여기서 국경을 건너려면 군사도 무기도 다 버리고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것도 혼자 오란 얘긴데 총독님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총독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국 분노한 카이사르는 원로원의 말을 듣지 않고 군사들을 이끌고 갈리아와 로마의 국경인 루비콘 강으로 갔어. 이렇게 무장을 하고 강을 건너면 나는 반역자가 된다. 또한 너희들도 반역자가 된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좋아. 주사위는 던져졌다. 로마로 가자! 우와! 로마에 있던 폼페이우스랑 원로원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 카이사르가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아니 뭐 이렇게 빨리 왔어? 아직 우리 군사들을 모으지도 않았는데. 네? 카이사르가 너무 빨리 오는 바람에 모두들 우왕좌왕하다가 도망을 치고 말았지. 아하! 정답! 자, 카이사르가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말한 이 강은 어디일까요? 루비콘 강! 정답입니다!
게임을 할 때 주사위를 던지면 그 숫자만큼 말을 움직여야만 하죠. 그런 것처럼 이미 결정이 끝났을 땐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땐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이번에 또 제가 파이팅. 네 칸이다, 네 칸. 자, 세 번째 문제. 폼페이우스 살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특별히 가져오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어디로 갔는데요?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을 갔거든. 카이사르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전투를 벌이게 됐어. 군사는 폼페이우스 쪽이 4만 명이 더 많았지만 수많은 전투를 하면서 더 강해진 우리가 완전히 크게 이겼지. 오! 폼페이우스 살려! 이겼다! 그러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에서 이집트로 도망을 갔다가 이집트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폼페이우스를 죽이다니!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를 잡으러 갔다가 이집트의 왕의 누나인 클레오파트라를 만나. 전하, 절세기로다. 너무 미남이다. 사랑에 빠지고. 아우. 클레오파트라, 당신이 왕이 되어야겠어. 아이 좋아라. 클레오파트라를 왕 위에 앉히면서 이집트도 점령해버리지. 이때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정확한 달력을 보고 더 정확한 달력 율리우스력을 만들어내. 이렇게 카이사르는 달력과 여러 제도를 정비하고 로마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면서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갔어. 에헤, 정답! 네, 그럼 정답을 알아볼까요? 카이사르가 이집트에서 특별히 가져온 건 뭘까요? 달력! 정답입니다! 자, 그럼 보너스 이동 흔들어 갑니다! 네, 네 칸 더 이동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랬다! 이랬어! 얘들아,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고마워! 아무 얘기하니까 재밌다, 어? 너 안 될 거 여기서 살만 빨리 와! 아, 가, 가!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날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아,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영기라, 승환아, 카레 먹자. 얼른 내려와. 오, 카레. 나 밥 먹어. 형, 내가 먼저 갈 거야. 형, 같이 가. 아니, 같이 가.